노래 아는 사람, 노래 아는 사람, 네, 불러주세요. 어?
어르신들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키를 이렇게 커져요. 우리 어머님 여기 보시고 어머님 좋다고 이렇게 한 번 한번 참여해 주세요. 행복하잖아. 여기 어머니 소개해주세요. 어머니 꽉 나오면 안 되는 일이죠? 꽉 나오면 안 되는데 바구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바구니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네 아버님이네. 머리가 너무 이쁘게 보이셔서. 자 어머니 축구 좋아하니? 아이 꽝! 아이고 꽝! 우리 아버님 꽝! 꽝이요 어머님 저기 가서 파고 드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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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아 가위바위보 거네. 가위바위보 아 한 번 더 하자. 자 하나 둘 셋. 꽝 나온 사람 또 꽝 나오는데. 오 축구공! 이야! 우리 아버님 오늘 머리 이쁘. 자 어머니 저한테 카메라 보세요. 아이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손주 갖다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더 설명 말씀드릴게요. 꽝 나오면 두 번 안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도전해 주세요. 자, 야 그러면 힘이 세시구나. 이게 힘을 오래 걸어갑니다. 아버님의 선물은 축구공 한 번.
자, 이렇게 두 분이 예선, 두 분이 예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어머니, 여기, 저 이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잠깐만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 네. 여기, 여기 잡으세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 여기. 자, 한쪽으로 여기 잡으시고, 왼손 잡으시고, 왼손 잡으시고. 자, 오른손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신경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3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체내 좀 넘어서. 우리 어머니! 가급적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 우리 처음부터 처음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니 지금 23살인데 이길 수 있어요? 예,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어머니는 몇 학년, 몇 학년이죠? 7학년 3. 아이고. 우리 22살, 소울트 나가네. 그래서 파이팅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대결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잡으시고요.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자, 다음에 두 분 모시고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처음에 두 분. 자, 우리 가족들이 한번 오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딸, 아들, 우리 엄마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하나, 둘, 어머니,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요, 제가 여기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산에서 오셨어요? 어, 삼국전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삼대방이 우리 어머니 키가 굉장히 크세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역시 두 분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도 두 번째 예선들이고요. 잠깐만. 아, 여기 또 가족분이시구나. 좋습니다. 우리 딸 그림 좀 볼까요? 자, 준비 시작하면 시작이고요. 한 번 시키시면 안 돼요. 자, 나와. 자, 하나, 둘, 셋, 시작! 와! 잠깐만요. 일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와! 와! 자, 잠깐만요. 우리, 자, 어떻게 해보면 80만 원 찾아가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자, 바로 결승전을 내가 되게 많이 아쉬셨잖아요, 그쵸? 자, 우리 결승전을 제가 왼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어머니 특집이다가. 자, 저희가 시간을 위해서 다음 공연이 있어서 여자 배신으로 지금 끝났지만 남자 오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결승전이고요. 힘을 좀 많이 빼줬어요. 자, 앞에 계신 분 이기실 수 있을까요? 아까 굉장히 어렵게 이기셨어요. 파이팅 다 빼셨나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들한테 한번 인터뷰 해야 되니까. 아들, 한 소리로 얘기해봐야 돼요. 자, 우리 아들, 우리 엄마가 이겨서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1등 하라고 하긴 거면 엄마 보고서. 엄마 사랑을 알아주세요. 아이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팔 대시면 되고요. 팔도 숙이시면 되고요. 준비 시작과 함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결승전이지만 간판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야! 잠시만요. 일단 티켓을 나눠주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72세 어머니 모이시지? 우리 어머님이 이 정도면 1등 하시는 건데. 와. 자, 지금 1등 하셨어요. 어떻게 기분 어떠세요? 아, 어, 못 좋아요.
자, 1등 하신 분께는요, 일단은 축하상 하나 드리고, 역시 우리 청주분들과 하고, 그리고 지금 1등상으로 우리 청주, 충북청주 축구단의 네, 축구공간 담당에서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괜찮으시면 저희 리포터랑 번외 경기 지금 막간 제안이 들어와서 긴급 제안입니다. 우리 KBS에서 지금 촬영이 왔어요. 민영 리포터분이 타이밍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번외 경기 한번 해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와, 저의 도전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 받아주겠어요. 삼겹살 몇 인분 드셨어요? 아, 저 5인분 먹었어요. 저는 5인분까지 먹었지만 많이 먹었으니까 사용만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저도 자신 있습니다. 동화요부터? 동화요부터?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그럼 범인이 가시죠. 좋아요. 상상이 어떻어? 지현이 화이팅!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나면 바로 이곳에서 또 멋진 공연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뜨지 마시고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네. 자, 우리 KBS 간판님부터 미디어 리포터가 이길 것 같으신 분 박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너무 작아요. 응원해 주세요. 자, 우리 삼겹살 축제의 대망의 여자 1등을 하신 우리 민영 선수가 있었다. 박수 박수! 뭐야? 자, 지금부터 대결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잠깐만 바꿔요. 어? 이미 다 되죠? 아니야! 준비! 저도 찍어서 해볼게요. 자, 저희 마지막 경기 함께해 주신 결승 하신 분들 모두 그리고 또 많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서 이거 차근 빼고. 걸려. 차 뭐야? 예, 네, 저 장구 안쪽으로 좀 봐요. 아니 왜 안 빼요?
됩니다. 이제 이제 사탕도 먹고. 아니 그 필름 없는 거 왜 자꾸 찍어? 안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필름 안 되는 것 같아. 오예. 밤이 깊었네.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청주 FC, 청북 청주 FC 개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손에는 청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티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 경기 때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요. 이거 받으시면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통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음악 틀어주면 춤출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줄 건데? 러브다이브 틀어주세요. 러브다이브요? 감독님 혹시 러브다이브 있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어, 있다. 어, 갑자기 손 쓰는 거 뭐? 이거 잘하면 특별 두 장이다. 일단 저희들. 우와! 박수 쳐주세요. 잘하는 친구는 상품권 두 장입니다. 야, 카메라 무빙 봐요, 카메라.
Thank you.
되게 주말에 오늘 이렇게 가족분들 삼겹살 나눴는데요. 삼겹살 이 거리 청주 시민께서 살려주셔야 되고요.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눈을 뜨며 보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뭐 또 행사가 있을 거예요. 추첨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또 공연도 있을 테니까요. 식사하시고 오셔서 또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5kg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차례로 줄을 서서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량 넉넉하게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급하게 서두르시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괜히 기분 좋게 오셨다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질서를 지키셔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0,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행사 중간중간 진행되는 룰렛 이벤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참여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드리는 다양한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기왕 이곳에 시간 내어 오셨다면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삼겹살 거리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오늘 좋은 상품 구매하신 후에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경품 가져 Thank you.